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 조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신화 속 타로 이야기, 여러분들 메이저 카드 8번, 스트렝스를 제가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자, 타로 카드를 조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화 속 얘기와 메이저 카드와 제가 나중에 마이너 카드까지 해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므로 해서 굉장히 좋은 공부에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분명히 이것을 들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신화 속 타로 이야기의 어떤 신화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 제 블로그 타로 뉴스 블로그에 계속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요거를 하자마자 바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읽고 싶, 읽, 아, 글로서 읽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 타로 뉴스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료까지 전부 다 제가 타로 뉴스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타로 공부를 조금 깊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자, 오늘은 신화 속 타로 이야기 메이저 카드 8번 스트렝스입니다. 스트렝스는 우리 한국, 우리말로 힘이죠, 힘. 카드를 보시게 되면 힘이라는 단어와는 틀리게 아름다운 여성분이, 여자가 머리에 무한대를 달고 거기에 사자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카드를 살펴보게 되면 머리에 무한대를 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언제 봤죠? 마법사의 카드에 보게 되면 머리에 무한대를 달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무한대랑 이 여자가 달고 있는 무한대는 무한한 힘을 상징한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자세히 카드 속 그림으로 들어가 보면 머리에 여자가 화관을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옷은 하얀 옷을 입었으며, 그리고 허리에 꽃벨트를 했죠. 그러므로 해서 이 여자의 어떤 맑은 몸과 그리고 예쁜 생각과 그리고 그 감싸고 있는 벨트 또한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답고 밝은, 맑은 사람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여자의 모습을 상징한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사자는 갈색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자가 갈색인 것은 갈색은 우리가 색채학으로 보게 되면 현실성과 세속적인과 긍정과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자와 사자가 올라서 있는 공간을 보게 되면 거기는 전부 다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면 초록색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를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사자가 여자를 쳐다보면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사자가 그러니까 귀여운 얼굴로 혀를 내밀면서 엄청 여자를 좋아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되면 밑으로는 사자 밑으로는 이렇게 우쭈쭈 하고 있고 위로는 손으로 꽉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리는 마음과 힘으로 강력하게 제압하는 그 모습이 이 카드 안엔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8번의 중대한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여자의 힘으로 사자를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자들도 물론 고함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략적으로 여자라는 것은 음을 상징하면서 온화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어떤 사자를 다스리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락부락한 남자의 모습이 아닌 여성의 그 온유함으로 사자를 다스리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 8번이 흰 카드는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면과 외면의 온유함과 그리고 그 강한 모습으로서 사자를 다스려낼 수 있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게 되는 카드죠. 그래서 이 카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버티고 다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카드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신화 속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신화 속에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준 신이죠. 인간에게 누구냐면 헤라클레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딱 듣게 되면 어떤 느낌 듭니까? 힘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헤라클레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또 우리의 신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와 인간의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제우스는. 그래서 제우스가 사실은 이 알크메네에게 굉장히 많이 반했대요. 반해가지고 요 알크메네의 신랑이죠. 신랑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게 또 무슨 그 어떤 왕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으로 변해서 이 전쟁에 갔다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 여자를 속여가지고 어떤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헤라클레스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신화에 보게 되면 굉장히 조금 더 길게 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타로 카드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어서 제가 줄여서 우선은 여러분들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제우스와 인간의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헤라클레스다. 자, 그러면 누가 질투했을까요? 자, 우리의 헤라 신이 있죠. 헤라 신이 이 알크메네를 엄청 질투해가지고 이 헤라클레스를 엄청 또 싫어했어요. 싫어함으로 해서 헤라클레스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어떤 저주를 내렸냐면 약간 정신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과 헤라클레스가 놓은 아들과 딸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저주를 만들어서 실제로 헤라클레스는 아들과 딸을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활을 쏘가지고 죽였거든요. 자, 그래서 제정신을 어떤 차린 헤라클레스는 너무나 후회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만행을 그거를 속죄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길을 달라고 해서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이에요. 12가지 과업을 헤라클레스에게 줌으로 해서 그것을 속죄하는 어떤 길로서 헤라클레스에게 과업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 과업이 누구한테 과업을 지시를 헤라가 했냐면 누구냐면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왕. 그 왕이 굉장히 사악했다고 하거든요. 사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그 과업을 지시하도록 일단 그거를 헤라가 지시를 했거든요. 자, 지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12가지 과업을 에우리테우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주었고 그 과업에 첫 번째 과업이 뭐냐면 이 사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과업을 주었어요. 그래서 네메아라는 사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네메아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는 이 과업을 진짜로 힘들게 그리고 수행을 했고 그 과업을 어떻게 했냐면 하고 나서 그 사자의 가죽을 벗겨서 갑옷으로 입고 걸치고 다녔고 이 가죽은 헤라클레스의 어떤 힘과 용기의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헤라클레스는 어쨌든 이 12가지 과업을 다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각가지 과업이 다 있죠. 뱀을 죽이는 어떤 히드라, 뱀을 죽이는 과업도 있었고 각가지 과업을 우리의 헤라클레스는 다 과업을 소화하면서 마지막에는 사실은 헤라클레스는 불타 죽어요. 자, 근데 불타 죽게 되는데 거기에서 헤라의 어떤 좀 뭐랍니까? 헤라의 어떤 저주가 헤라가 이해를 하면서 헤라의 저주가 풀리면서 뭐가 된다? 자,
그 혼이 올라가면서 뭐가 되냐면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으로 헤라클레스도 어떻게 됩니까? 질투에 사로잡힌 헤라 여신의 집요한 박해를 받으며 용맹과 지혜를 겸비한 위대한 영웅으로서 성장했고 죽은 뒤에 우리의 헤라클레스는 궁극으로는 올림푸스의 12신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멋지죠? 자, 그래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그래서 더욱더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는 굉장히 힘을 가진 남자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 부인도 많고 거기에다가 아이도 많이 놓고 그래서 굉장히 멋진 남자죠. 제우스의 아들답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해도 그는 헤라클레스는 정말로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어서 그 12가지 가업을 다 수행하고 마지막에 불타 죽음으로 해서 그게 승화가 되고 거기에서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굉장히 멋진 모습의 우리의 영웅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성난 유아와 같은 어떤 세상이 어린아이는 유아와 같다 이렇게 보고 이 어린아이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 짐승을 정복한다면 우리에 있는 이 짐승을 정복한다면 우리는 마법의 가죽을 소유할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짐승의 생명력을 융합시키고 그것을 의식적인 자아와 책임 있는 자아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분노와 교만을 창조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용기와 힘과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에 우리의 짐승을 만나게 되고 우리 내면의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과 느낌의 기능을 발전시킨 우리의 광대는 우리 자신의 사나운 이기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들과의 융합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전쟁의 신의 아레스까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자, 외면의 어떤 모습을 가진 외면의 것들에 대해서 가진 싸움이었다면 우리의 헤라클레스부터는 8번 스트렝스부터는 우리 인간의 외면과 내면의 어떤 것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성난 자아들, 그리고 들끓는 분노들, 자 그리고 때때로 화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숙제가 사실은 이 스트렝스 카드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분노를 우리는 잘 다스려내므로 해서 우리가 더 큰 우리로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헤라클레스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화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괴적인 본능들, 그런 본능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음을 상징하는 어떤 우리의 신이다. 그런 어떤 메이저 카드 8번의 스트렝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어른으로서 우리가 성장의 감염으로서 자, 욱 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다스려내는 멋진 우리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8번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